국내외 장애인수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2022 노 리미츠 인 서울이 개막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생동감 있는 국내외 장애예술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지난 16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이음센터에서 2022 노 리미츠 인 서울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노리미츠 인 서울은 국내외 장애예술의 흐름을 살피며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는 장애예술 플랫폼입니다. 특히 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실험예술, 장애예술의 접근과 교차를 경험하는 기회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을 비롯해 전시, 공연 등 대중과 호흡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영희 이사장은 장애와 예술가의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 안에서 상상의 확장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 장애라는 것이 예술 안에서 얼마나 큰 상상에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장애 예술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새로운 장르가 될 수 있고 그 장애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오브제로 다양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 예술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도 함께 독려했습니다. 그런 관람을 통해서 어떤 예술에 대한 상상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예술가로서 또 장애 예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알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